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황금천국의 스마툴입니다. 싱어게인 탑6 결전전 다들 보셨나요? 4판 무대가 레전드였습니다. 어느새 싱어게인을 보는 것이 삶의 낙이 된 것 같습니다. 최혜근님과 요아리님의 경우는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여성 보컬의 빅매치로 노래에 대해서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두 사람의 매치는 맨 처음 요아리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선택한 순서를 어떻게 정하는지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 가장 공정한 가위바위보로 정했다는 사실이 조금 웃겼습니다. 오디션 출신이 나의 한계가 아님을 알게 된 그녀는 이제 경연 참가자가 아닌 가수 최근님은 원더걸스 데뷔곡인 아이러니를 선곡했습니다. 어떻게 편곡하는지 궁금한 마음으로 보았습니다. 다른 남자애들 안 좋은 얘기를 아이러니 말도 안 돼 아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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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곡과 너무 다른 노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노래를 잘하는 건 물론이고 편곡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그냥 최근님의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심사평을 정리하자면 편곡을 잘했지만 힘이 너무 강해 강약 조절이 아쉬웠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노래 분위기상 강하게 나온 것 같았지만 저도 이 부분은 아쉬웠다고 생각했습니다. 독보적인 음색으로 심사위원분들과 시청자를 사로잡은 요아리님은 이소라의 안녕이란 곡을 선곡했습니다. 저는 요아리님이 선곡을 말하는 순간 두근두근했습니다. 이소라님의 음악을 좋아하기에 얼마나 어울릴지 상상이 되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녀는 지난 아픔, 슬픔과 안녕하기 위해 이 곡을 선곡했습니다. 듣는 내내 가슴 울리는 노래였습니다. 요아리님의 음색이 노래의 감성을 저의 마음에 쏟아붓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몰입을 강제로 하게 만드는 엄청난 가수님입니다. 그냥 뭐랄까 리뷰지만 말을 못하게 만드는 무대였습니다. 감동했습니다. 무대에 다시 올라오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고인도 집중하고 듣는 일까지 집중시킨다는 평과 원곡의 감정에 전달이 아쉽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감정을 잘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최혜근님과 요아리님의 경우는 0-8로 3연속 올 어게인을 받으며 요아리님이 탑6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여운이 가시지 않은 채 다음은 태호님과 이승윤님의 경연이 나왔습니다. 이승윤님은 태호님을 선택했습니다. 진정되지 않는 마음으로 봤습니다. 태호님은 고 김영식의 사랑사랑사랑을 선곡했습니다. 아버지의 꿈을 이뤄주고 싶은 그는 아버지의 제안으로 곡을 선택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사랑을 알지 Come on everybody clap your hand Hey 흔한 사랑 한번 못해본 사람 저는 이 노래가 댄스곡으로 편곡되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태호님은 해냈습니다. 퍼포먼스를 잘하고 노래를 잘했다는 평과 여유로움이 있는 무대야 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전 무대와 비교해서 이번 무대는 저도 좋았습니다. 이승윤님은 방탄소년단의 소우즈를 선곡했습니다. 유명한 30호 가수가 아닌 이승윤으로 노래하겠다는 말과 새를 깨는 음악인이라는 틀에 갇히고 싶지 않다는 말에 간지를 느꼈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빛들 모두 소중한 하나 알고 있었던 거야 우린 You got me 너를 보며 꿈을 꿔 아니 노래를 이렇게 발음을 씹고 던지고 숨소리 내며 할 수가 있구나 리듬을 자기 마음대로 조리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무대는 요아리님과 다른 느낌으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승윤님 자체가 장르라고 생각할 정도로 무대를 미쳐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아직도 저의 머릿속에 소우주가 헤집고 있습니다. 스타평으로는 독특한 리듬이 이승윤님의 우주라는 평과 팝, 락, 스탠더드 장르도 재밌게 할 수 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이승윤님의 무대는 감상을 표현할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불의 경우는 2대6으로 이승윤님이 진출하셨습니다. 이제 좀 쉬고 싶은데 또 흥미로운 경연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순서인 정홍이님과 유미님의 경연이었습니다. 정현호님이 유미님을 지목한 이유가 있었다는데 이번에 선곡한 곡이 유미님과 깊은 관련이 있는 곡이라 선택했다고 합니다. 유미님을 선택한 그 곡은 미녀원 게르고 OST 김아중의 마리아였습니다. 유미님이 김아중님의 보컬 트레이너였기 때문에 결정했습니다. 전통 록으로만 불렀기에 이번 곡은 처음이라서 개인적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 키의 높은 고음이 포인트인 마리아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늘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뛰어와 자 힘 구름 끝까지 날아 마리아 아빠 마리아 병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노래 얻어 맞았습니다. 와 사람이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나? 너무 멋지고 노래가 파워풀해 무대를 아니 관객을 압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트팡 퍼포먼스 우연 퍼포먼스 제조기입니까? 락커라는 종류를 저는 이미 반해버렸습니다. 원고 마리아보다 더욱 강렬하게 마음을 잡아 흔들고 있습니다. 짱짱짱입니다 진짜. 심사위원분들은 서로 말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그렇게 흥분한 모습은 처음 본 것 같았습니다. 노래에 얻어맞았다는 평가, 정통성의 록 느낌을 다 가지고 부드러움, 따뜻한, 선량한, 순수함까지 다 갖고 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록의 정렬과 간지에 대한 끝판왕이었습니다. 부담이 되는 다음 순서 유미님은 정미조의 겨울을 피아노 한화와 목소리만으로 불렀습니다. 데뷔하는 마음으로 걱정을 날려버리고 시작한 무대 파릇한 풀포기가 아주가 지내는 노라시도 무엇을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무대에서 유미님의 진면목이 나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태 무대 중 가장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피아노 하나만으로 노래하는 것은 순서리 하나라도 잘못하면 노래 전체 흐름이 끊길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유미님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해냈습니다. 스타평은 순서리마저 완벽한 무대라는 평과 새로운 활로를 보여준 무대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20년 노래 인생 유미님의 도전을 개인적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경연의 결과는 7대1로 정홍일님이 진출하셨습니다. 패자부활전은 어떤 이의 꿈을 부른 이무진님이 살아남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안타까운 가수님이 붙어서 다행입니다. 마지막 싱어게인 무대를 마친 그들은 저희가 감사하다고 말해야 할 정도로 좋은 무대를 보여줬습니다. 김희준님, 최혜근님, 태호님, 유민님 정말 감사합니다. 무대에 또 보는 것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